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을 알리는 노컷미담입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추격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은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28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도로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주차돼 있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차량은 앞서 오후 10시 48분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순찰차의 정지 명령에도 A씨는 불운한 채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A씨는 결국 차량을 버리고 주택가 쪽으로 달아났는데요. 이 모습을 본 배달기사 4명이 뒤따르던 순찰차의 협조 요청에 따라 A씨를 쫓아갔습니다. A씨는 다급히 골목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오토바이 앞에선 방법이 없었죠. 배달기사들은 A씨를 순식간에 에워쌌고 A씨는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만취 상태였는데요. 이 상태로 10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거를 도운 배달 기사들에 대해서도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공조해 만취 뺑소니범을 검거한 배달 기사들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